아, 최근에 전혀 간증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시네요. 제가 이제 그 부산역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저를 나이도 나온 집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안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 가지를. 왜냐하면 고신이잖아요. 몇년 됐습니까? 이러니까 약한 8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은 80년 됐으면은 원로 목사님은 몇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재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80년 정도 되면은 원로 목사님이 보통 한 서너 분은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 사역자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별나다는 거예요. 뭔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아름다운데 그거 하나가 딱내 마음에, 아이고 원로 목사님이 세분 정도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교회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제 안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또 물어봤네요. 지금 목사님은 그러면 몇년 시부했습니까? 이러니까 한 18년 정도 됐다는 게 얼마나 내 안에 감사함이 나오는가 몰라요. 왜냐면 이제 2년마다 해서 원로 목사님 되니까 이거 끊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교회가 그래요. 네, 어느 일정한 되면은 자꾸 목사님들 바뀌고 이랬는데 그걸 지금 담임 목사님이 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18년째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고신에 이 거제도에, 그것도 가장 큰 교회에서 이제 마땅히 이제 정말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겠다.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교신교회가 또 지역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 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영적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몇분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큰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모든 교회가 우여곡절이 있지만 잘 섬겼다는 거거든요. 잘또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힘들, 영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힘. 그래서 아무튼 나는 목사님이 정말 더 좋은 교회에 콜링 와도 안 가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면 참 좋겠다. 원로 목사 취임식할 때 불러주면 나 와볼까 하네요. 우리 홍 목사님 모시고, 홍 목사님 이 집회, 우리 홍 목사님 집회 진짜 좋잖아요. 그래, 진짜 우리 홍 목사님 모시고 내년에 집회 한번 와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홍 목사님 또 바다 좋아하시니까 우리 홍 목사님 좀 쉴겸 이렇게 좀 와볼까 이런 생각 들리는 만큼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제 눈에 여러분 각 사람이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없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모두가 진짜 따뜻하고 너무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이거든요, 제 눈에 지금. 근데 원로 목사님이 없다는 것은 정말 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80년대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두 분이나 계신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 교회 아심이 있지, 나머지 다는 너무 좋습니다, 진짜. 기대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지금 개척했거든요. 교회가 커져가지고 개척할 때 제가 자원해서 개척 멤버로 나왔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교회를 확 부흥시켰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58세에 개척을 한 거죠. 원로 목사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면서 독립교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원로 목사 될 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네, 내 장로로서 원로 목사님을 배출 못하면 내가 수치입니다, 내가. 그러니 일단 목사님, 원로 목사 70살 넘어서 목사님 일단 원로 목사님 딱 되고 은퇴하십시오. 이러니까 이 70이 은퇴하지, 못합니다. 원로 목사 되기 전에는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 괜히 좋아가 입이 찢어지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의 영적 흐름을 아름답게 이렇게 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장로님들도 다 너무 좋다고, 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자고, 처음부터 원로 목사님 배출하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너무 아름답고, 제 안에 자꾸 느껴지는 것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주는 교회가 많이 없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깃발이 꽂아지는데 그 차지할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땅이다. 그 말은 여러분 교회는, 네, 이미 여기 와서 여러분은 하늘 나라를 깃발을 꽂으면서 성전을 더 크게 확장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뭔가 굉장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하는 지금 땅이다. 이 고용교회가, 이 말은 고용교회 안에는 열매 맺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열매가 나거든요. 제가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개인 삶의 변화와 교회 공동체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영적 부흥과 실질적인 재정의 부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고용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 고용교회이다. 얼마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6일 윤달까지 포함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고용교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까지 고용교회가 오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열매 내는 시즌으로 와 있다고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큽니다. 네, 안 믿는 사람은 전도회가 고용교회로 다 데리고 오세요. 네,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 영적인 새로운 흐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또 봐보십시다. 예,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자, 그 말씀을 펼쳐놓고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성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부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 예, 그다음 성부와 반대되는 건 속부, 세상에 속한 부자, 그다음 성빈, 하나님의 사람들, 그다음 속빈, 세상에 속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이게 네 가지 형태로 재물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데, 이 성부에게 부탁한 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한 가지는 뭐냐면 사단의 악한 영 만몬을 너희들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만몬에 대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속부입니다. 세상에 속한 속부의 삶을 너희들이 거절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속부가 무엇인지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온 땅, 이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꽂는데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면 성빈들을 보냈습니다. 온 땅에 지금 고용교회도 예,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다 보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당신 마음대로 쓰십니다. 네, 어떤 종에게는 일본 가라, 중국 가라, 키르기스탄 가라, 우즈베키스탄 가라, 그리고 저게 캄보디아도 가라, 저게 말레이시아도 가라, 또저 넘어서 저 사하라 사막까지. 하나님은 다 그의 뜻대로 그분들 만나보면요, 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다 똑같이 고백해요. 하나님 엄청 더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용교회에 지금 이 목사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땅 안에 이 성빈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빈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냐면은 사명을 줍니다. 사명. 예, 사명. 어떤 성비들에게는 교회를 건축해라. 교회. 교회 건축하는 성빈들 많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리카의 우물도 파줘라. 병원도 지어줘라. 학교도 지어줘라. 네,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도 해라. 이런 걸다 말씀하는 거죠. 전 세계로 제가 나가보면요. 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몽땅이 뭐냐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몽땅이 돈이에요. 이 돈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주의 종을 보내놓고는 이 돈을 예, 여기에서부터 막바로 떨어지게끔 안 해요. 오늘 제가 그 강의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돈의 흐름이 나옵니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이쪽으로 복을 줘요. 하나님 이쪽을 성부, 네, 이쪽에다가 복을 주고 이 복받은 것을 이쪽으로 하나님은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동력자 되게 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업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벌고 돈번걸 우리 목사님에게 드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여기에 복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에 복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창고가 있다. 성부의 창고를 내가 가득 채울 것이다. 성부. 그리고 내가 이 창고는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내가 넘치게 부을 것이다. 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거 이것을 너는 성빈들한테 주라. 그래서 성빈들이 하나님의 명받은 거, 사명을 함께 완수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쓸수 없는 돈을 주는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사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넘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넘치게끔. 그래서 우리 가족 다 먹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런데도 넘치는 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제 기반 안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한 부자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뿌리는 건 부자가 그냥 뿌렸지만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부자예요. 네, 거기에다가 비를 주고 햇볕을 줘서 30배, 60배, 100배로 막 거두게 하신 거죠. 그래서 풍성해졌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 밭에 2배가 날지 우리 밭에 20배가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농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소출을 풍성하게 한 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7절 뭐라고 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얼마나 부어줬는지 축복을.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창고마다 꽉 찼어. 1창고 꽉 찼어. 2창고 꽉 찼어. 3창고 딱 찼어. 그런데 더 이상 창고가 없는데 남은 거예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요, 내 창고가 넘칠 때예요. 여러분 즐거운 상상해 보세요. 아, 이날이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저는 이날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올까? 내 100만 원씩 빚 갚으면 500년 걸리는데 50억. 아, 이날이 올까 했는데 4년 반 만에 와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와버린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 이날이 만일 온다. 그것도 빠르게 온다. 그런데 내 창고 다 채웠다. 그럼 빚다 갚았다, 일단. 빚다 갚았다. 그리고 내 노후 대책까지도 다 끝났다. 아이들 공부도 다 끝났다. 아, 그런데도 내 창고 다 채우고도 막 넘치게 들어온다. 아마 너무 기분 좋은 상상 아니겠어요? 상상은 멋대로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넘치는 거 어떻게 할까? 이거 여러분 이미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 답을. 지금 여러분 넘쳤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아, 지금 최고다, 진짜 고영경 역시. 네. 고신이 다르다, 진짜. 네, 넘치는 거 나눠야 되죠. 가난한 자 주라면 주고. 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 우물 파라면 파고. 네, 넘치는 건 나누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이 부자에게 나누라고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네, 내 모퉁이의 거, 야, 그거 다 남겨놔라. 가난한 자가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한번 해보세요.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감나무는요, 부러져요. 과실 수 있죠, 과실 수. 이런 거는 단단한 게 없어요. 거의 다 부러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예, 손에 닿는 것만 따라는 거예요. 꼭대기 끈은 새들이 먹을 게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꼭대기까지 딴다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허리 부러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감나무에 올라가면 허리 부러져요. 네, 바로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자연 안에서 다 있어요.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걸 연구했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자연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두 좋잖아요. 호두 몸에 무지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딱딱한 데 넣어놨을까요?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은행 있죠? 왜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고 까기 어려울까요? 이것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안 알죠? 두리안. 그거 막 엄청 까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지? 지천에 널린 거 있잖아요. 뭐 콩나물 같은 거. 예, 뭐 지천에 널린 거. 도라지 같은 거. 막 지천에 널려 있는 거. 미나리 같은 거. 쑥 같은 거. 이거는 무한정 먹어도 해가 안 돼요. 하나님 묵상해 봐야 돼요. 몸에 좋다고 막 산삼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네, 진짜 급할 때 그거는요, 약으로 써달라고 눈에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근데 굳이 그걸 막 인공재배해가지고 무지하게 먹는 거야. 네. 나중에 진짜 쓸때 약발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귀하고 이런 거는요, 약재로예요. 막 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지천에 널린 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예, 그 제철에 막 널린, 이거 많이 먹으면 병이 안 생겨요. 그런데 굳이 예, 막 망치로 깨가지고 그걸 많이 먹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출을 풍성하게 해준 게 뭐냐면 적당하게 먹고 창고에 꽉 채워놓고 노후 대책 됐냐? 이제는 나누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죠.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 이 성부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아,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했네. 내 곡간이 너무 작다. 이거 헐어버리자. 그리고 내 곡간을 이만큼 크게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여기다 쌓아놓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 혼자 다 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보고 있다가 헐 성부 되게 해주면 뭐 주의 나라 세운다던데 완전 뻥이었네. 이제 이러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보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나에게는 풍성한 거, 나에게는 부요한 거, 나에게는 부요하다. 이걸 속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러냐? 네큰 창고 지어서 내 뜻을 저버리고 네 혼자 다 먹고자 하느냐? 너참 어리석네. 만일 오늘 밤 죽는다면은 네큰 창고에 이 쌓아놓은 이 재물이 누구 거 되니? 이 질문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큰 창고 짓는 모습을 야, 너가 하나님께 참으로 인색하구나. 너 자신만을 위해서 부유하게 살구나. 너 속보구나. 이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창고 짓는 모습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축복해서 5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집한채 샀죠. 하나님 또 5억 줬어요. 또집한채 사요. 하나님 또 5억 줬어요. 또집한채 사요. 야, 뭐를 그래 집을 많이 사냐? 돌아가면서 사냐? 한 채는 내가 하고, 한 채는 아들이 하고, 한 채는 딸이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또 5억 줬어요. 또땅 사. 땅은 노후 대책이고. 또 하나님이 또 5억 줬어요. 또 건물 사. 뭔데? 임대 수수료 해야 돼. 하나님이 쓸 데가 좀 있어가지고 줬는데 전혀 관심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자꾸 자기 창고만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창고를 넘치게 부었을 때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너는 오직 너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또 쌓고 또 쌓고 사는구나. 왜 어리석나? 오늘 밤 죽일 것이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큰 창고의 것이 누구 것 되니?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받아들여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누구 거 됩니까? 솔직하게 대답하면은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 본다면 이거 누구 거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솔직하네요. 자식 거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 자식 거, 이큰 창고에 이만큼 있는 거, 이거 다 자식 거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말씀 보십시다. 욥기서 27장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들으십시오. 욥기서 2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속부로 바꿔 읽어도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 속부들은 하나님께 얻은 분깃, 이 속부들이 하나님,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뭐가 그들의 산업인가? 14, 15절입니다.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이 속부의 재물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내가 옮길 것이다. 부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속보,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고 축복했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죠. 예, 우리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우리 DNA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죠. 교수도 됩니다. 그럼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그렇게 지혜에다가 준 거예요. 두뇌에다가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입니다. 예,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가다를 떼어도 자식들 다 먹여 살려요. 네,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신랑은 머리가 천재죠.
이 아이디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네, 각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네, 정말로 하나님께는 인색하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좀 돌봐줘라. 아유 그냥 귀찮은 거죠. 나만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을 그 속부가 비록 은 보석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더라도 그 속부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다. 그 자녀가 그 속부의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아 이거 참 굉장한 말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미가스입니다. 여러분 미가스 말씀을 오늘 정말로 말씀을 심장으로 한번 받아보십시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부자,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악인, 거부자, 그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현은 입에서 거짓되더라. 어저께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속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응? 안 나온다. 잠깐만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의잖아요. 이거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이게 왜 안 나오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블루투스도 켜졌는데 됐다. 자, 이 속부들, 속부들의 정의 두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입에는 거짓말. 속부의 두 번째 정의는 부정직한 삶입니다. 뭐라고요? 안 나온다 또. 부정직한 삶. 이거 놀랍네. 뭔 역사가 일어날라나 보다. 네. 아, 뭔 일이 일어날라나 보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속부의 정의 두 번째는 부정직한 삶. 이 부정직한 삶, 속부의 정의 첫 번째.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두 번째는 부정직한 삶.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이랬어요. 13절에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속부임으로 이런 뜻이에요. 결과는 속부의 결과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실을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라. 아, 이거 굉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랬어요. 그러므로 이랬으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속부임으로 첫째 너희들에게 병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다 취할 것이다. 너는 먹어서 못 배부르고 네 감춰놓은 것까지도 칼에 붙일 것이고 내 실을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른다. 너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속부임으로 네가 속부임으로 나는 너에게 첫째 속부의 결과를 병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너의 재산을 취해서 자식이 배부르지 못하게끔 의인에게 넘길 것이다. 이게 두 가지 결과예요. 무서운 결과.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속부의 결과는 하나님 성품에 너무 안 맞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연약한 자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자도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러시는 분, 죄지어도 용서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신에게는 부여하고 아주 부정직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가 속부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병을 보낼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치여올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 안 됩니다. 저도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 이해 안 될 때는 무조건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집어넣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한테 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그냥 가져가신다. 무조건 이러면 무조건 그거는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에 친절하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명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 너희가 오므리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했다. 두 가지로 병을 보내서 황폐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재물을 다 흩어버리면서 황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을 지켜서 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합왕이 섬겼던 바알신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바알신. 농업의 신, 경제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신. 바알의 원래 이름이 만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주인이 바뀌어있다. 하나님에서 돈으로, 만몬으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보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놀랍도록 재산을 다 흩어버린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 위험하죠. 어렵죠. 여러분 조금 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가 성경 안에서부터 답을 내보십시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여기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 칠판 나오도록. 와 그래 감각이 없나 부목사님들이 칠판을 못 쓰고 있는데 배터리 안 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목사님 봐라 배터리 60% 있는데 응 60% 웃다 봐가지고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성질 있다 얘기했는데. 자 누가복음 아니 마가복음 마가복음 우리 10장을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병을 보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가져가시는가. 마가복음 10장 17절 한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얻고 싶어 왔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그죠? 이거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 천국에 대해서 묻는데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 놀라운 말씀하신 거죠. 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답은 돈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여러분 내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천국에 대한데 돈으로 대답하는 건 창세기 3장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창세기 3장 사건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따먹지 마라. 한쪽에는 따먹어라.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 이 창세기 3장 사건 지금 또 나타난 거죠. 왜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 명령하시고 이 청년 안에 있는 진짜 또 주인이 있었어요. 그 만몬이었죠. 그게 드러나는 거죠. 야, 뼈 빠지게 버렸는데 저 예수가 뭐라고 하냐? 너 있는 걸 왜 가난한 자한테 주냐? 야, 빨리 예수를 떠나가야 돼. 빨리 떠나가야 돼. 이 두 가지. 근데 사람이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며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가. 따먹어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똑같이 씁니다. 야,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아, 뭐 가난한 자 주냐. 빨리 예수를 떠나가라.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요? 돈을 사랑했던 청년이에요. 예수님보다.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끔 우리를 사로잡아버리면 믿음에서 떠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를 떠나가버렸죠. 왜?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몬에 장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갚으렸다. 이유는 재물이 많은 거로. 네, 재물이 많으면 좀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서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만큼 어렵습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못 간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못 나갑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예, 속부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속부의 주인은 만몬, 사단,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도 다 이해 못할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천국과 지옥을 돈으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의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에 버려졌다. 대문에 버려졌다 이런 말을 보니까 그 부자가 안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제 대문에 버려져서 둘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둘 다 죽어가지고 한 이 거지는 천국에 갔고 그 다음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운지 이 부자가 이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아,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지 않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그러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 이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아, 내가 이 지옥 오는 게 왜 와서 이런지 알겠다. 이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가 구하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28절에 우리 집에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다 나하고 똑같은 놈들입니다. 줄줄이 지옥에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정언하여서 이 고통이 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죽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런 말을, 모세와 선지자, 그들에게는 지금 이때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건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31절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근함을 받지 않는다. 왜?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돈에 걸리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여기에서도 지금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 더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또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실화입니다. 진짜 있을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제 중심으로 이 앞에 이 복도 있잖아요.
이 복도로 짜개가 오늘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늘 천국 갈 약물이에요. 목사님 왜 그게 앉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포함해가 이쪽은 지옥 갈 염소물이 그날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양과 염소를 나눌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주님 앞에 있을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게 속해 있다고 이걸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들으세요, 오른편.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지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천국, 너희를 위하여 상속된 이 천국을 너희들은 상속받으라. 너무 놀랬죠? 왜요? 하나님, 왜 우리가 천국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같이 했습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지. 이러니까 이 어인들이 37절에, 아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40절 중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도와내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왼쪽을 딱 봅니다. 41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가라. 왼쪽 어때요? 역시 지옥이 많아요, 오늘도. 예. 왼쪽 기분 어때요? 아, 왜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왜? 아, 우리는 교회 다녔는데요. 주님, 아, 왜요? 네,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다 모른다. 지옥 가라. 그 이유가 뭡니까? 42절에, 내가 주릴 때, 목마를 때,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날안 돌봤지? 아, 우리가 주님 언제 안 돌봤어요? 45절 하반절에,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았다. 믿음으로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작은 말씀이에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따라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 게 한두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볍게 받겠어요? 돈이 주인이냐? 정말 주님이 주인이냐? 이걸 계속적으로 말하죠. 한번더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아니네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더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여기 뭐 누가 있어요? 또안 나오네. 요한이 있었어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랬어요. 그이 요한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한의 입,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에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이때는 요한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버렸어요. 그 오늘날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요. 적어도 재정부흥회는 4일간 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 강력한 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죠.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다시 바꿔놓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장철 지옥을 면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이게 너무 강력하잖아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 하니까. 이 말을 듣는 불특정한 다수 무리들이 막 몰려오고 세리들이 몰려오고 군인들이 몰려와서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10절이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철 지옥을 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답이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이게 돈이에요, 돈. 이것도. 그리고 세리들이 왔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장철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과된 것 외에 뭡니까? 부정직한 삶. 이거 청산해라. 그건 만몬이다. 그다음 세 번째,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똑같습니다. 이러시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검료를 족한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렇게 읽으시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봤잖아요.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비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가서 가보면 다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미가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부여하고 그런 어떤 부정직한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 있어서 만몬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대로 못 살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이다. 교회는 나온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자동적으로 못 사는데 천국도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모른다.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저는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단마다 교리. 어떤 교단에서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조건 영원하게 간다. 아, 물론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아,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그게 아닌 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배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한번 구원 받아도 배교해요. 성경이 못 간다고 말아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배교하는 사람 못 간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네, 예수 믿고 정말로 구원 받았는데, 예, 이것이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로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내 행위가 없어요. 그냥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 받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너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믿음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네가 진짜 구원 받았다면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나올 때 네가 정말로 구원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지갑에 핵심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았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성경은 이 지갑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뭔지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를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죠. 아,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앉은 모든 분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가 천국 오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두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쓰임 받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원함은 모두를 쓰고 싶고 하나님의 원함은 모두가 구원받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종교인인가, 정말로 믿음 있는 크리스찬인가, 이 부분에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요, 지갑의 핵심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예, 성경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 돈만큼은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진짜 주인은 돈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그날에 진짜 천국 가봐야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돈을 쓰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 진짜 고아와 가바 객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내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네 돈이야, 네 거지,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냐, 야, 네 거야. 한쪽에서는 가난하고 고아와 가바와 객들을 도와라. 이 두 메시지가 계속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주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믿음의 행위예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했죠. 여러분 정말로 속보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에게 부여하고 정말로 부정직한 삶을 끊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정말 속보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고 재물을 다 가져가신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해되지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까 내가 이 두 가지로 항폐하게 했다. 여러분 천하 없어도 불치병, 의사가 못 고쳐요 이러면요 팍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은 진단 안 받아봤죠? 여러분 그런 진단 안 받아봤죠? 이거 의사가 못 고쳐요 이런 진단 안 받아봤죠? 저는 받아봤어요. 최근에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 폐CT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었죠. 폐CT 전체를 찍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병원 진단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끊어줬어요. 그러면서 폐에 점을 두 개를 찍었어요. 그리고 폐와 심장 사이에 또 점을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근데 이것이 암이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폐와 심장 사이에 있는 암은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선생님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포를 이렇게 해서 정밀 진단해서 암인지 아닌지 보십시다. 근데 이게 모양으로 봤을 때는 간사님 암인 것 같습니다. 폐에 두 군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폐에서 기인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암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는 죽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내는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할렐루야. 근데 어차피 폐와 심장 사이에 암이 있는 거는 못 고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러니까 암 진단은 하지만 못 고친대요. 네, 이것이 가장 고치기 힘든 암이고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래요. 그러면 진단하면 뭐하냐, 내가. 진단하면 뭐하냐. 걔는 진단하면 암 환자지. 네, 이랬어요. 못 고친다는데 뭘 진단하냐. 네, 그리고는 제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하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네요, 우리 신랑. 그리고 홍 목사님은 할렐루야, 이때가 자매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게 이제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위험합니다. 네. 3개월에 한 번씩 CT 촬영해서 이걸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요. 보면 뭐합니까? 못 고치면서. 아, 고친다면 내가 보겠죠. 못 고친다면서요. 못 고친다면서요. 이러니까. 네, 못 고칩니다. 그런데 뭘로 봅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걸 간증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왜?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고, 네, 날아갈 수 있는 최고 최전방까지 날아가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소원입니다. 죽음의 복 주십시오. 제가 말씀 전하고 그날 밤 자면 눈 안 뜨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면 폼이 빠지니까, 네. 네. 폼 안 빠지게 한꺼번에 확 퍼져가지고 순간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아니면 고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최근에 기침이 하도 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막 가래도 너무 많이 나고, 여러분 내 유튜브 들어보면 막 골락골락 하잖아요. 아, 이제 다 됐나 보다, 갈 때가. 이제 몇 개월 남았는지 진단 좀 받고 와야 되겠다. 이래서 2주 전에 갔습니다. 2주 전에 가서 이제 한 몇 개월 좀 남았는가 진단 받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서 딱 가가지고 쭉 다 찍었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으로 그 사이에 바뀌어 있는 거죠. 당신 3년 전에 이거 얘기 못 들었냐는 거예요. 들었다고. 근데 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 안 하고 이제 왔냐고 막 호통치는 거예요. 못 고친다던데요. 이러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어머 뭐합니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기침도 나고 이래가지고 아마 이게 확 퍼졌는지 내가 보고 몇 개월쯤 남았다. 폐암 이러면 생존율 5년. 그러면 이제 한 3년 살았으니까 2년 남았는지 6개월 남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싹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침 납니까? 이러니까 식도에 염증이 생겼답니다. 식도에. 그래서 이 염증이 지금 기침을 일으키니 식도의 염증을 좀 다루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폐가 완벽하게 복원돼서 깨끗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난 열심히 그냥 사역했어요. 그냥 막 죽어보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진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죠. 예, 나았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았으면 또 얼마나 걱정하겠노 우리 유튜브 팬들이. 예. 그래서 지금 한 2주 전에 깨끗한 진단을 받고 우리 신랑이 막 거의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미신 한라산 등반하자 우리 막 이래가지고 25일 날 한라산 등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네, 또 사명 있는 자는 사명 끝나야 죽는다. 네, 죽을 놈 죽고 살 놈 산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너무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막 이게 묶이지 말고 하여튼 열심히 사세요. 복음 열심히 전하고 네. 뭐 사명 끝나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네. 신감 편하게. 내가 3년 동안 나는 내가 암이 퍼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3년 동안. 근데 우리 팬들이 너무 걱정할까 봐 내가 말을 못 했어요. 그 저는 퍼지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 열정적으로 사야겠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뭐 깨끗한 폐를 내가 봤죠. 제가 사실은 1차로 갔어요. 그게 그 1차로 내과를 가니까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자 쫙 찍더니 의사 선생님 인상이 다 구겨진 거예요. 어머 이게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내 아는 선생님이니까 왜요? 이러니까 폐가 이게 보통일이 아니다. 빨리 큰 병원 가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를 뗐어요. 그 진단서에는 거의 암이에요. 막 빨리 시급하게 해봐라. 그래서 큰 병원 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염증이었던 거예요. 전체 다 정밀 해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뭐 또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살았으니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이제 열심히.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신랑, 내가 이쁜 여자 다 구해주고 죽을게. 나 이랬는데. 우리 신랑 이런 웃으면서 이래요. 아유, 그 복은 아무나 타고나는 게 아니다. 나는 한 여자 감당하는 것도 버겁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기뻐하신 분이 홍 목사님이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 왜 했지? 네. 이 병과
재물을 다 없애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까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내고 너의 재물을 다 취해가지고 어떻게 다 다른 사람한테 주면 너는 갈급해진다. 너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는 병은 육체가 병은 들었지만 믿음은 새로워지고 네 재물은 없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오히려 지옥 가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훨씬 더 사랑이에요. 왜 사랑인지 알겠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까 나의 사랑이 너희들이 만문을 따라가게 두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옥 가는 길을 보지 못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를 잡는데 웬만큼 말해야 알아들어야 말이지 말로는 못 알아들어. 그럴 때 패잖아요. 그래야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말로 못 알아들었어요. 부정직할 때 정직하란 말 못 알아들었어요. 귀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심장으로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그 말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왔습니다. 이 실화죠, 실화. 장로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사님, 제가 간사님 강의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는데 그 속보 강의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뭐가 안 맞아요? 이러니까 아 제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쨈에 속보였던 것 같아요. 이래요. 예, 말씀에 비춰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거울이죠. 내가 하나님께 좀 인색했고 하나님 나한테 부어준 것보다는 헌신을 덜 했다는 거죠. 이제 장로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나에게는 부약에 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히 사업하다 보니까 부정직하게 했죠. 근데 지금 간사님은 두 가지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병들 것이고 내 재물이 없어진다는데 내 재물 안 없어집니다. 왜요? 장로님 이러니까 자기가 사업에 다 은퇴를 했고 자기 돈 가지고 조그마한 꼬마 빌딩을 몇 개를 샀대요. 서울에.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물 가져가려고 그러면 서울을 지진으로 흔들어야 된다. 그 소리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이 장로님 이리 교만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에 비춰서 속보면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속분데도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재물은 불어나고 이런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이 메시지가 안 맞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맞는데 그것만 안 맞대. 왜? 듣기 싫으니까. 그것만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요나서 읽어봤어요. 이러니까 읽어봤대. 요나를 하나님이 다루는데요. 뭐 간단하게 다룹니다. 물고기 배에 딱 집어넣었다가 팍 토해냈다가 그리고 박넝쿨 팍 일으켰다가 벌레 하나 딱 보냈다가 뜨거운 동풍 한번 싹 불었다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데 제한 없이 다룬다.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 건물 밑에 벌레 하나 들어가면 무너진다니까요 장로님. 이러니까 막 웃어 나한테. 근데 장로님 속부모 회개하소 이러고 그냥 왔어요. 아, 몇 년 지났죠. 그 장로님 80도 훨씬 넘은 장로님인데 몇 년 지나가서 재정학교 찾아왔다니까요. 학생으로 50호 왔는데 뭐 등록 못했으니까 쫓겨났죠. 근데 이 장로님이 학생으로 내가 몇 주를 허락해가 공부를 했다니까요. 아,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벤츠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해가 미국에 사는데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글로 가니까 얘들은 시민권자예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한국 나갈 일 없는데 이제는 가족이 모여서 사십시다 해가 이제 너무 좋은 어떤 이 환경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 미국으로 초청하니 미국에서 이제 여생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묻히고 이래 하십시다 이러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은 거죠. 여기 있는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투자이민 갔어요. 어찌 됐겠어요? 벤처기업 날아갔어요. 아들한테 투자했는데 몽땅 날아가면서 몽땅 거지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 알았대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도 오늘 건강하네 이러니까 건강은 하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왕의 재정학교에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 병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병원에 간호사만 수십 명이 있고 의사 선생님만 수십 명이 있는
큰 병원에 병원장이 오셨어요. 이 병원장이 중풍 걸려가 오셨죠. 이분이 와가지고 500명 앞에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 내용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기한테 300억인가 물려줬대요. 처음에 나는 200억인 줄 알았는데 300억이라더라고요. 300억을 물려줬는데 이 300억을 가지고 병원에 잘해보려고 투자하다가 300억이 날아가고 병원이 날아가고 사는 집까지 다 날아가는데 3년밖에 안 걸렸대요. 그래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중풍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이 떠니까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그 병원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500에 월 20만 원짜리 살면서 울면서 간증했어요. 우리한테 제발 속부의 재물은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사회에 그냥 도네이션 하십시오. 교회에 도네이션. 우리 어머니의 그 속부의 재물이 나한테 와서 내가 망했습니다. 정말로 자녀가 그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야 나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내가 망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500명이 다 들었죠.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시편 73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고, 그러면서 12절에 뭐랍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똑같은 그 장로님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아삽의 시인데 다윗 시대의 이 시편 기자가 나 시험 들었어요. 나 미끄러질 뻔했죠. 왜냐하면 그 속부가 너무 형통하거든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네요. 그 힘은 더 강해지네요. 그들의 재물은 더 불어나네요. 그들은 항상 평안하게 사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부를 심판한다 했는데 안 일어나네요. 하나님은 어찌된 일이에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겠다.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스나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마지막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전멸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한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리라 그대로 일어나고 심판하리라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절, 17장 11절 한 절 또 보십시다. 뭐라 합니까?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부정직한 방법, 그는 결국 그 재물이 떠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8장도 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하시는지 잠언서 28장이에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여러 군데를 더 찾고 싶어요. 잠언서 28장에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에서 네 재산을 늘리는 그냐? 그랬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의인을 위하여 네가 재산을 저축하는 거구나. 왜? 하나님 의인에게 넘길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세정학교에 자매 두 명이 와서 나한테 상담한 내용이 권사님한테 돈을 빌렸대요. 1억을 빌리고 2부이자로 주기로 했대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줬는데 10년 이상 줬대요.
그러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들어간대. 갑자기 남편이 잘못되면서 어려워져서 그 근사님 찾아가서 이자를 좀 탕감해고 원금만 좀 받아냈대요. 근데 그 근사님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파산 절차를 밟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금리를 받고 원금보다 이자를 그만큼 더 받았으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금을 좀 까줘야 되죠. 아, 충분히 받았다고.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돈놀이 금지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는 몇 가지의 직업 중에 하나가 높은 고리 대금업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피 흘리는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잠언서 13장 22절 한 구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인은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는 그 산업을 어떻게 해요?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속부라면 너희들이 지금은 너에게 재산이 있지만은 의인을 위하여 네가 재산을 모으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속부의 재물을 취해서 자녀들이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옮기겠다고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말씀을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온 땅에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도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속부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요? 이 속부들을 그대로 두면 돈이 안 돌아요. 네. 이 경제, 이 열방 전체 안에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이 속부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죠.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아주 부정직한 삶으로 돈을 모으는 거 주인이 바뀌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메시지로 먼저 주고 내가 이 메시지에도 네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두 가지. 아, 이제 그말 입에 좀 담기도 좀 어려워요. 병도 보내고 그리고 병이 하나님이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너무 잘못 먹고 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병도 있어요. 병도 보내고 재물을 다 취해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람 만들 것이다. 내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오므리의 율례와 아비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못 따라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오히려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이 내 뜻이다. 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손댔다 그러면은 많이 아파요. 하나님 손댔다 그러면은 눌렀다 그러면 10년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 들어갔다면 10년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은 축복받는 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비춰보니까 속부가 드러들어 보이잖아요.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속부인데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아직까지도 재물이 남아있으니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네, 지금 이 자리가 속부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면 바로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아버지 내가 속분지 깨달았습니다.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우리가 천국 배승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속분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준 것보다 내가 너무나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무 인색했고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큰 창고 짓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부정직한 재물,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이라면 부정직한 것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게 아닌 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부여하고 오늘부터 부정직한 걸 내가 끊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보존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흰눈보다 더이게 할 것이다.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이 경고를 정말로 이거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이것을 끊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밤이 되고 여러분의 재물이 보존되고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겁나는 밤이죠. 그렇지만 구원받는 밤이죠. 그렇지만 새칸 찬스의 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기 좀 뭐하니까 심장에 딱 손을 대보십시다. 그리고 모두가 아버지 심장으로부터 회개합니다. 속부의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유한 삶 살겠습니다. 부정직한 삶 떠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밤 되도록 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아버지 이것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속부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인색했던 지난 시간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보다 아버지 너무나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시간들,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무시했던 시간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 없었던 시간들, 아버지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로 새로운 시즌 안에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가 먼저 저의 심장 안에 또다시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절대로 속보로 살지 않게끔 아버지 이 메시지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축복된 메시지, 새칸 찬스의 메시지, 아버지 이 메시지를 잡게 하시고 속보의 자리를 떠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아버지 정말 새로운 성부가 고용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속부가 변해서 성부되는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